자, 안녕하세요. 경찰 영어는 영독사, 독선생 정재정입니다. 자, 19일 오늘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한 대략 1시쯤인데 시험 끝나고 지금 바로 영독사에서는 해설 강의를 찍고 바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은 항상 시험이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렵고 1차랑 2차랑 비교하기를 떠나서 어쨌든 올해 경찰 영어 시험도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어휘, 독해, 생활 영어 중에서도 어느 곳이 가장 어려웠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독해 쪽, 그 다음에 문법이랑 어휘 쪽은 평이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문법, 어휘, 생활 영어에 한해서 일단 해설 강의를 먼저 올려드리는 쪽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어휘하고 문법에서 어렵다고 느끼나면 그거는 공부 방향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비출 표현들에서 이번 시험에도 나온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조금 선방을 하는 것이 그래도 좀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 가신다면 1번 문제 사실은 뭐 경찰관이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거죠. 감시 카메라 정도만 사실은 알았다면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CCTV라고 하는 그 감시 카메라 정도의 단어만 사실 알았다면 감시 카메라가 자 서버 에즈라고 하는 건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고요. 감시 카메라는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범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요 단어를 알고 요렇게 잡았으면은 감시 카메라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범죄가 일어날 거에 있어서 방지하는 억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정답 2번이 될 것이고요. 명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휘 암기할 때에는 명사 형태지만 뭐 형용사, 동사형, 파생다는 단어의 어떤 형태들도 같이 공부하셨으면은 사실 좋았을 거예요. 디터란 단어죠. 사실 디터. 여러분이 뭐 금지 방해 동사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으면 stop, deter, prohibit, 목적어 from ing 뭐 이런 형태처럼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표현의 deter라서 deterrent가 범죄의 억제제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갔다면 정답 2번으로 하셨을 겁니다. 1번은 형용사 형태가 descent죠. descent 그렇죠? 품위 있는 예의 있는 그래서 명사의 품위 예의라는 단어고요. 답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형태가 delicate입니다. delicate 섬세한이죠. 그거의 명사형 섬세함이 될 것이고요. 4번의 동사형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deviate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네, 일탈하다, 탈선하다. 그래서 명사형의 일탈 탈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잡으셨다면 일단 볼 수 있고요. 자, CCTV 정도, 감시 카메라 정도의 단어만 알았다면 범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면은 일단 보기형 뜻도 중요하겠죠. 전체적으로 보기형 뜻이 쭉 중요할 것이고요. 1번은 자백입니다. 자백. 자백이고 2번의 동사 형태가 confine이에요. 그래서 제한, 가두어 두다, 억제하다. 동사로 가면은 restrict가 동의어이기 때문에 restrict가 동의어라서 가두는 것을 2번. 3번은 confirm이죠. confirm이 동사 형태고 순응하다, 순응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confute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동사는 많이 봤어도 명사 형태를 이렇게 익숙하게끔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단어는 항상 파생어, 같이 품사가 바뀌는 거 형태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컴퓨트는 뭐 논박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다, 주장하다는 뜻이니까요. 논박이고요. 스테이트먼트 어떤 진술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한 진술 뭐라고 했냐면 인정한 거야. 여기 단서였죠. 인정 뭐를 했냐면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더라고 자백을 했다. 뭐 이렇게 하신다면 1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관이 그녀에게 질문을 수시간 동안 한 뒤에 그녀가 결국은 완전하게 자백을 했더라.
그래서 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나서의 행해질 어떤 행동 정도로 유추해봤다면 충분히 1번으로 답을 할 수 있었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3번이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약간 2번의 구별하다, 3번의 구별하다가 보통 비슷한 의미처럼 우리가 보통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를 고르라고 하면 이게 동의어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3번이 그나마 살짝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1, 2, 3의 공통에 들어가는 단어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조금은 유념하셨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관건인데요. 두 번째가 뭐 첫 번째 이겁니다. 과학자들이 음식하고 암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확인한다. 뭐 요 정도 느낌, 그렇죠? 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이래요. 뒤에가 요겁니다. 자, with랑 어울리는 동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with.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탐하고 같은 이름을 지닌 이 사람 화가랑 헷갈리거나 동일시한다. 탐을 이런 사람과 동일시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3번이 어울리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A를 구별하는 건데 뭐로부터 구별하는지라는 단어에 전치사 from이랑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아쉽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요거를 제꼈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Identify A with B. 이 표현이 A와 B를 동일시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을 하면 안 되는 건, 물론 A with B랑은 어울리죠. 근데 이거는 A와 B를 연관짓는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다른 보기항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일 것이고요. 맨 마지막, 승객들이 요청받는 건 그들의 여행 가방을 뭐 하겠어요? 확인하는 거였죠. 여행 가방을 찾아야겠죠? 찾아내다, 확인하다 정도 의미를 본다면 공통적으로는 2번이 정답. 회상하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요렇게. 자, 4번. 4번도 여러분들 은근히 4번 5번인데 4번은 문법이랑 어휘 문제가 같이 섞여져 있는 문제 형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휘는 ingenious라는 단어와 ingenious라는 단어의 혼동 형용사를 물어본 어휘 문제고요. 앞에서는 arise냐 arose냐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동사 파트에 arise는 자동사 발생하다 유래되다 생기다 이런 거고요. arose는 타동사 감정을 유발시키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 자타를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생긴 문제라고 의미를 본다면 arose라는 단어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두 번째, 증기기관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은 어떠한 도구이냐라고 봤으면 산업화, 산업혁명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장치이다. 어떠한 도구이냐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네. ingenious는 순진한이라는 의미예요. 순진한. 그러니까 잘 믿는, 때로는 그래서 속기 쉬운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한테 쓰죠. 이 디바이스한테 쓰는 단어로서 어울리지 못하단 말이죠. 정답은 1번 하는 거고요. ingenious 단어가 사실은 헷갈리지 않는 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genius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genius. 이게 보통 헷갈리게 잘 쓸 텐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천재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ingenious 이게 독창적인 이런 뜻으로 기발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이 문제를 은근히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패턴트라는 단어만 사실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패턴트 이런 문제의 유형이 이번 시험에 나온 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밑줄 세 군데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니까 전반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돼요. 전반적인 중심 내용의 소재와 관련이 없었던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요구하는 것도 사실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소재랑 관련이 없는 단어는 좀 생뚱맞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소재에 해당되는 이 패턴트란 단어만 알았다면 아셨을 거예요. 특허니까. 그래요. 그럼 특허는 당연히 오너십하고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있겠죠. 소유권이니까. 멤버십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씩 해석을 다 하면서도 접근하셔야겠지만 특허인데? 특허가 멤버십이랑 뭔 관련성이 있죠? 여러분들 뭐 회원 헬스장 뭐 끊었어요? 회원권 이야기입니까? 이상하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특허라고 하는 거는 발명하는 사람과 정부 사이에 여기 들어갈 단어는 agreement,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제품을 발명하는 사람들한테 그 제품 발명한 거에 뭐를 주느냐? 소유권을 주는 거죠. ownership.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라는 것은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발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발명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유용한 과정이기도 하고 기계이기도 하고 제조이기도 하고 어떤 물질의 합성이기도 하겠지. 혹은 그것들이 새롭고 유용하게 살짝 개선된 것도 특허라고 얘기할 수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improvement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르면 야 회원 야 니은은 이상하다 해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살짝 당황하셨겠지만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어휘 문제까지는 일단 해결하셨을 것이고 6번 문제 어법상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해서 나머지 다 틀렸고 하나 찾는 건데 사실은 정답 먼저 가시면 3번 딱 보면은 가정법 문제죠. 가정법 나왔다 하면 워낙에 경찰 영어에서는 혼합가정법을 되게 좋아해요. 역대 기출 중에서 혼합가정법 문제의 빈출이 좀 높단 말이죠. 그래서 헤드 PP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보통은 과거 시간이라서 시제는 낮추는 거였죠. 가정법 문제는 잘 썼고 그러면 여기 맞다면 뒤에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해부 PP를 써야 하느나 투데이가 나온 거 보니까 현재고 그러면 앞쪽은 가정법 낮추는 시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시제 쓰는 우슈쿠마 동사 원형 잘 썼다 이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에스크를 이용한 오형식 패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에게 이거 하도록 요구한다라는 뜻이고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borrow의 문제였죠. 빌리다, 뭐뭐를 빌리다 누구누구로부터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이 뒤에 붙어야 되는 이 사형식이 안 돼요. 이 뭐라고랑 뭐랑 원래 비교해서 잘 물어보는 표현이냐면 랜드랑 잘 물어봅니다. 랜드 뭐뭐를 빌려주다 to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빌려주다 빌리다 빌려주다 to 빌리다 from 이렇게 아시고 접근하시면 좋고요. 얘는 3사형식이 다 되는 동사로 비교해서 물어보는 1번 포인트는 borrow고요. 2번 포인트는 explain입니다. explain은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사형식 불가동사 그쵸? explain, say, introduce 이런 동사들이 이 대표 동사죠. 그래서 to를 여기다 근데 to us로 이렇게 고치는 문제 목적어 나왔고 y 관계부사로 수식이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4번 object2가 키워드였고요. object2 ing인 거는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너무나 기본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rrow, explain, 가정법 이 정도의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 정답은 3번 7번 문제 가면요. 주어진 문장과 똑같이 문장을 바꾸는 거를 물어봐서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에게 뭐를 물었는지 사형식 패턴은 쓸 수 있어요. ask가 그러나
대절,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절이 아니라 if나 whether절,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이런 표현으로 불확실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몰라요?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질문이 있거나 내가 물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대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일 때 물론 ask 대절이라고 하는 삼형식 패턴은 있으나 요거는 묻다 뜻이 아니라 요구하다는 뜻으로 주장, 요구, 명령, 충고, 제안의 동사의 포인트에서의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 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린 것이고요. 2번 포인트는 last입니다. last 되게 중요합니다. 접속사고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should가 나오는 거 동시에 should가 생략하는 그 동사 원형 쓴다라는 거 의미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해 부정인데 그 의미를 이미 갖고 있고요. 그래서 not을 쓰지 않아요. 요거를 so that 구문으로 바꾸면 so that not이 있어야죠. not 그렇죠? 조동사는 뭐 may나 can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not으로 없어서 틀린 것. 3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이 최상급이죠. 주어진 문장은 최상급 그죠? 비교급을 가지고 최상급 표현을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비교급이 나오고 then, any, other이면은 단수명사를 씁니다. 경찰 영어에서 사실 이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경찰 영어에서 이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조금 아마 3번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then을 썼을 때 all the other를 쓰면 그때 복명을 쓰는 거거든요. 그때가 복수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때가 mountains를 쓰는 거라서 아마 헷갈리거나 아니면 any of the other를 쓰면 요럴 때 복명을 쓰는 거예요. 요럴 때. 왜 그러냐면 이게 the other 여기 이제 나머지랑 싹 다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최상급이 되겠죠. 다른 어떠한 나머지 산들이랑 비교했더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표현으로 최상급 표현을 준다라는 거. 뭐 영독사에서 160포인트 문법 이 교재를 공부하셨다면 사실 이 표현은 어렵지 않게 또 맞춰주셨을 거고요. 4번 잘 나오는 포인트는 not until이죠. not until. 그래서 not until 요 주어진 문장을 이렇게 변형시켰을 때 요걸 A 요걸 B라고 하면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요런 거. 만약에 4번을 맞는 표현이었는데 4번을 만약에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not until 나오면 이거 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 not until이라는 문장이 문두에 나왔을 때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때 지금은 이미 이때 강조 구문 안에 들어간 not until 구문은 도치하지 않아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자 그래서 일단 4번은 잘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가보면 8번도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밑줄이 다 어디가 있어요? 밑줄이 다 동사의 밑줄이 가 있어요. 결국 동사의 밑줄이 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제, 수, 태 요 정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시제를 물어본 걸로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제에 대한 고민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하셨을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옛날 집을 봤을 때 나는 이제 막 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 비어 있었던 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가 좀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딱 내가 원하는 집이었긴 했지만 by the time 자 내가 put together 충분한 돈을 이제 모았을 때쯤 나는 알았어요. 뭐 배웠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알았습니다. 뭐를 부동산 개발업자가 내가 안 사실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미 그 집을 팔아서 이제는 호텔로 바꾼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것보다도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이 동산의 시제 문제를 고민할 때 시간 장치가 지금 거의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 by the time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사의 시제는 여기 있는 동사랑 비교해봤다면 알았다는 사실보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먼저 팔았다. 내가 그 사실을 이제 뒤에 알았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 사건, 헤드 PP로 고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헤드가 빠져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PP만 쓴 것.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첫 번째가 이거 쉬워요. 어드바이스죠. 어드바이스는 불가산명사, 어드바이스 에비던스 이런 거 불가산명사니까 단수복수 취급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를 빼셔야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인데 뭐 요거는 워낙에 여러분들 경찰 기출에 많이 나왔던 패턴이라서 이번에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빈출 패턴. 스케어슬리 나오니까 포인트가 세 가지. 도치하는 포인트, 시제가 헤드 PP, 접속사 before나 when 접속사를 쓰는 거, 뒤에는 과거 동사를 쓰는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가 도치, 시제, 접속사. 너무나 깔끔하게 잘 쓴 문장. 정답이고요. 3번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리시드가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러면 수동태 불가죠. 자, 그래서 워즈를 삭제하셨어야 됐고요. 4번은 few가 나오니까 뒤에 복수명사 좋았고요. 연결돼 있다. as가 나왔는데 뒤에 then이 있으니까 관계가 안 맞죠. 누군가 하나는 틀린 건데 원급의 지금 표현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다. 벌과 꽃만큼.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as로 이렇게 고치거나 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은 2번이, 올바르게 잘 쓴 것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10번 갑니다. 일단 10번 생활영어. 10번 생활영어도 살짝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표현들을 몰랐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비오프. 너 어디로 향하느냐, 헤드. 어디로 향하느냐, 경조로 간다. 떠난다. 나가 잘 썼다. 2번 같은 경우가, 야, 롤러코스터 타자. Let's ride 롤러코스터 타자. 그러니까, 요 표현. It's not cup of tea. 내 취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몰랐다면 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 즉, 생활영어의 어휘 표현들을 알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너무 비싸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뭐냐면, leap off라는 동사. 이건 이제 수동태죠. BPP인데. 원래 립 오프가 바가지를 씌우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내가 바가지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리 밑에 물이 있어요. 아유, 3번이 대화가 어색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모르면 생활영어도 좀 어렵게 조금은 느껴질 수는 있었을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미 국가직 18년도 9급 기출 생활영어예요. 4번은요. 이거 물어보죠. 요 표현을 알았어야 됩니다. Behind the wheel. Behind the wheel. 너 지금 운전해봤어? 이런 거. 운전해봤니? 아직 운전 안 해봤어요? 나 아직은 안 하지만. Can wait. 직역하면 기다릴 수 없어. 그 다음에 요 표현. Get my feet wet. 이게 내 다리가 젖는 거고 손에 물을 묻히는 거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손에 물과 흙을 묻혀야겠죠. 그런 표현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다라는 뜻이야. 새롭게 시작하다. 새롭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내가 운전 안 해봤지만 나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빨리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반어조로 쓰는 표현이라 여러분들이 can wait라는 이 표현 단순하게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이 몹시 하고 싶다. 내가 이제 빨리 시작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대화가 흐름이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요 정도 평이한 정도 수준 몇 가지 조금 몇 개 어려웠던 거는 좀 제외하고 평이했다. 중요한 건 독해여서 여러분 이제 경찰영어 독해를 얼만큼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영독사는 경찰영어 전문 영독사는 독해 훈련을 워낙에 탄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또 해설 강의에서도 만날게요.